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뒤에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시험장 출발 위치가 아니에요. 출발 위치는 저 왼쪽입니다.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참고하시고요. 출발하면 좌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껐다가 3초 뒤에 다시 켜서 좌회전 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좌우 안전 확인 안 하면 안 되니까 좌우 안전 확인 하시고 자 출발. 자, 깜빡이 껐다가 바로 좌측 깜빡이. 자, 정지라고 써 있으니까 무지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 하고 좌우 확인, 블록홀도 보시고 자, 이제 핸들을 조금씩 돌리면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일시 한번 정지했다가 하셔도 됩니다. 자, 블록홀도 보시고 차 주의하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500m 앞에서 좌회전.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인데 혹시 모르니까 속도 몇 km 구간인지 확인 좀 해보십시오. 40km 구간일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속도 표시가 없어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고요. 50km 구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초록불 남아있죠. 자, 횡단보도 초록불 남아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제한속도 50km 우측 깜빡이 켜고 다음 안내시까지 30m 진행했으면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네,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50km가 어린이 보호구요. 10km 초과 안 봐줍니다. 아직 횡단보도 초록불 안 바뀌겠죠. 어린이보호 해제.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지속도 구간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지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랜덤입니다. 랜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미리 깜빡이 켜겠습니다. 진로 변경 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여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없거든요. 요거 시험 전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정지를 꼭 해야 되는지. 정지라는 말이 없어요. 머리보도 아니고. 그리고 점선이니까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네,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 네, 깜빡이 켜시고. 자, 아까 거기 일시정지 불안하시면 멈췄다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빵 하거나 이러면 사고 나면은 실격되니까 시험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깜빡이 끄시고 다시 깜빡이. 근데 우회전하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실격됩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왼쪽 보고 300m 좌회전.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 앞에 공간 있으면 땡기셔도 돼요. 횡단보도가 초록불만 아니면 여기까지 나가 계셔도 됩니다. 멈추면 중립. 자, 자신 들어왔네요. 기어 넣으시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40km까지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시험 전에 꼭 확인. 500m 우회전 멘트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40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험 전에 확인하십시오. 자, 횡단보도 사람 없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죠? 약 150m 앞. 자, 앞에 꼬리물기 보이죠? 횡단보도. 저기, 여기서 서야 되는지. 아, 앞에 약간 공간은 있네요. 가도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앞에 공간은 있어요. 만약에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으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멈추면 중립. 지금 제가 지금 뒷바퀴가 지금 횡단보도에 걸렸어요. 뒷바퀴가. 그래서 요거 문제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자, 오른쪽으로.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이것도 일시정지, 정신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300m 뒤턴, 30m 진행하시고, 여기도 일시정지 할 필요 없죠? 사람 없으니까 껐다가 다시 켜시고, 왜냐면 저쪽 유턴 차로로 들어가려고 킨 거예요, 미리. 30m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여기는 상시 유턴, 비보 유턴입니다. 차만 안 오면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차나 안 오면 유턴 할 수 있어요. 자, 3차로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풀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사람 없죠? 건드린 사람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전원나무 초록 뿌리니까 신호 바로 안 바뀌겠네요. 자, 여기 이제 애매하네. 초록 빨간불 밝게 바로 바뀌네. 조심하십시오, 여기 신호. 지금 약간 딜레마 존에 걸렸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이 쓰라는 곳에 서서 시험을 진행, 종료하면 됩니다. 자, 멈추면, 자,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방금 이제 딜레마 존은 이제 걸렸는데, 거기 실격될 수도 있어요. 횡단보도가 빨간불 바뀌니까 바로 바뀌네요. 여기 신호등은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처럼 실패되지 말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